안녕하세요.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. 핫토이 인피니티 워 캡틴 아메리카입니다. 와, 지금 나올 때가 좀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늦게 나왔죠. 네, 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컨셉 아트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내용물은 이렇습니다. 손 파츠가 꽤 많죠. 껴져 있는 것까지 총 8개, 4쌍의 손이 있고요. 와칸다 방패가 있고요. 프록시마 미드나이트 창이 있습니다. 첫 등장신을 재현할 수 있는, 네, 그렇습니다. 본체 들어있고요. 네, 역시 딱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. 한번 빨리 꺼내보도록 할게요.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입니다. 아, 너무 잘 나왔죠? 기가 막힙니다. 아주 뭐 바디 밸런스가 아우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. 승모근도 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어깨, 뭐 헤드 조형은 말할 것도 없고요. 그리고 또 옷이 사실은 되게 오래돼가지고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혀져 있는데 뭐 그런 웨더링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슴에 별 모양 뜯어진 것도 잘 되어 있고요. 전체적인 프로포션 아주 매우 훌륭합니다. 자, 가까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헤드부터 봐야겠죠. 헤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나왔지요. 아, 헤어스타일도 색감도 굉장히 영화에 고증이 잘 맞게 해줬는데요. 뭐 늘 지적하는 부분이 요거 접합선이 살짝 티납니다. 정면에서 보면 전혀 모르는데 뭐 그거 말고는 사실 뭐 진짜 머리는 아니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요. 약간 인상 썼을 때의 이마에 이런 접히는 느낌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눈동자도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죠. 수염의 표현이라든지 목은 이게 통짜라서 뭐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앞뒤로 이 정도 그냥 옆으로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역동적인 포징을 좀 할 때의 시선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. 뭐 결과적으로 역동적인 포징이 안 된다는 얘기죠. 자, 어깨. 와, 진짜 이거 어떡하지? 어깨가 안 올라가요. 아무리 해봤자 이 정도. 하지만 이 옷의 재질 같은 거는 굉장히 리얼하게 잘해줘서 뭐 좋습니다. 팔도 이렇게 접히는데 나쁘지 않게 접혀요.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거지 뭐. 이런 재질들 다르게 해준 거 굉장히 좋습니다. 늘 욕먹던 게 요 손이죠. 손. 이 손의 도색 상태가 굉장히, 네, 저질입니다. 아주 거지 같아요, 진짜. 허리띠 괜찮고요. 네, 요런데 표현들 좋습니다. 네, 바지 표현도 나쁘지 않고요. 요렇게 텍스처가 다 다른 천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입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줬습니다. 뒤쪽에서도 잘 되어 있고요. 다리도 튼튼하고요. 무릎도 잘 접힙니다. 무릎은 잘 접히네요. 바지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츠의 표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여기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쪽엔 조인트가 있어서 잘 움직입니다. 하지만 앞꿈치가 좁히지는 않네요. 방패를 11호 이후 토니 스타크에게 주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방패를 거는 곳은 있지만 방패는 없습니다. 뒤에도 접합선이 좀 보이죠? 여기 잘 보이네, 생각보다. 자, 와칸다 방패 들고 나타나겠습니다. 와칸다 방패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우,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. 한번 자세히 볼게요.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게 가동이 되죠. 가동이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오,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뿅 나오죠. 이거 티찰라가 캡틴 아메리카를 보면서 Get this man a shield. 이거 한번 손에 쥐어서 포징 한번 잡아볼게요. 인피니티 워 캡틴 아메리카 이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. 와칸다 방패를 지어줬고요. 돌격하는 듯한 자세를 한번 취해봤는데요. 와, 이 영상으로 찍으니까 이 실물만큼 역동적이지 못하네요. 네, 좀 그게 안타깝고요. 이 뒤쪽에 보시면 포징을 좀 격렬하게 지으려고 몸을 틀었더니 아, 옷이 좀 뜨네요, 이쪽에. 아,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. 이거 바지를 좀 치켜 올려주면 괜찮을까? 네, 아무튼 이런 좀 단점이 있고요. 옷이 습한 끼가 전혀 없다 보니까 당겨지고 막 이런 게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. 또 다른 포징 한번 지어볼게요. 네, 캡틴 아메리카 이런 포징을 한번 해봤습니다. 역시 이것도 영상에 다 담기지는 않는데 영상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. 이거 사실 이게 옷을 좀 이렇게 비틀다가 뚜둑 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봤더니 똑딱이가 떨어졌더라고요. 네, 뭐 그런 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. 아, 근데 이 바지 이 뒤춤이 이게 옷단이 짧아가지고. 네, 몸을 살짝 비틀면 그냥 떠버리네요. 뒤쪽에선 가동성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참 좋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. 그게 자, 캡틴 아메리카였습니다.